다른 블랙박스 영상에 비해서 어떻습니까? 어때요? 영상이 좀 환해 보이지 않나요? 이거는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블랙박스가 더 환하게 찍힌 겁니다.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에는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. 뭘까요? 보시겠습니다. 갑니다. 네, 원릉교회요. 우회전에도 오른쪽에 사람들이 있네요. 오로지 사람들이 내려올까봐 좀 크게 우회전합니다. 크게 우회전하는데, 여기서. 뭐야, 이거? 다시, 여기서. 저기서요. 자, 나 우회전할 때 여기 사람들 때문에 2차로와 1차로, 2차로의 3분의 2, 여기 물고서 대우회전했어요. 이 사람들 신경 쓰여서요. 근데 여기 차가 좌회전해 오는 차가 있어요. 근데 저 차가 보세요. 스텔스. 저 트럭이 불을 안 켰어요. 여기는 보이는데요. 저는 못 봤어요. 저는 못 봤고요. 여기서 딱 들어갈 때, 이쪽 오른쪽에 사람 보느라고, 그 다음에 유리창. 내 유리창은 앞유리에 비해서 이쪽 유리창은 좀 썬팅이 좀 짙잖아요. 짙으잖아요. 그래서 더안 보였어요. 불도 안 켜고. 그리고 블랙박스가 운전자 눈에 보이는 거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보시겠습니다. 옆차가 예. 예, 이렇게 그냥 갔을까요? 자,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차에서 내리네요. 예, 뭐라 막 그래요? 예,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? 이분이 차에서 내리면 싸울 것 같아서 안 내리셨대요. 무시했대요. 네, 그냥 가려고 그래요. 또 옆에 왔어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? 네, 상대하는 거참 잘하셨어요. 오, 손가락요. 저 앞에 가서 또 뭐라고 또 그랬어요. 근데 그냥 상대 안 하셨어요. 예. 아, 근데 이분께서요,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오른쪽에 보시면 사람이 몇명 있어요. 보도블록 가까이 서 있길래 제가 갤로퍼 2인데 차체가 좀 길어요. 그래서 혹시 앞바퀴는 가도 뒷바퀴에 걸릴까봐 좀 크게 돌았어요. 한 3분의 1은 1차로 이렇게 걸쳐서 크게 우회전했어요. 아니, 좌회전 신호 받고 오는 차안 보였어요. 그차 없는데요. 시커먼 물체가 오는 거예요. 아니, 라이트 안 켜고. 블랙박스는 환하게, 환한, 나이트 비전이 있어서 보이지만 제 눈에는 안 보였단 말이에요.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. 순간적으로 놀래서, 예. 또 옆에 따라오면서 뭐 창문 열고 뭐라고 그러냐 저도 욕을 했어요. 아이고,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. 라이트도 아까 그랬어요. 라이트 안 켰잖아, 이씨 그랬잖아요. 네. 라이트 켜, 라이트. 그래서 차를 옆에 내라고 하더군요. 차에서 내려봤자 안 좋은 결과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갔습니다. 마침 빨간불에 서 있는데 옆에 차를 대놓고 제 옆으로 와서 뭐라고 신고하는 난리를 칩니다. 저는 무시하고 그냥 갔습니다. 헤어질 때까지 계속 손가락 욕을 하더군요. 손가락 욕. 예, 대응 안 하신 걸 정말 잘하셨습니다. 나중에 혹시라도 상대가 신고한다 했으니까 경찰에서 오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럼 경찰에 가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? 제 블랙박스에 차가 보이지만 제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. 자, 밤에 가보세요. 제 블랙박스가 제 눈에 보이면 훨씬 더잘 보여요. 그리고 저쪽에서 오는 차가 라이트를 안 켜니까 제 눈에 안 보였거든요. 제가 회전을 좀 크게 한 거. 아, 그거 안 보여서 그랬는데요. 차가 있었는데 그렇게 안 돌았죠. 그렇게 설명하시고요. 그런데 상대편. 라이트 안 켜고 온 거. 아, 그 엄청 위험하거든요. 스텔스. 근데 처벌이요. 너무 약해요. 범칙금, 호구, 2만 원. 에이, 너무 싸다, 너무 싸. 저거 라이트 안 켜면 위험하잖아요.
범칙은 10만 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위험한 스트레스.